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요 아이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아서 꺼내 들고 왔습니다. 제가 작년에 못 해줘가지고, 여기 막 뿌리가 막 옆에 이렇게 줄기에 뿌리가 나오는 거막 이렇게 보이죠? 이렇게 독립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어요. 안달이 났어. 그래서,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는 클라바타라는 아이예요. 햇빛 속에 있으면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. 그래서 빨간 거 보고 싶은 분들은 요거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빨갛게 물드는 거 보고 싶은 분들, 원래 입장이 요거보다 더 큰데 영양이 좀 부족한 상태로 있어서 입장이 좀 작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이 뭐 어렵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,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또 물드는 거 보고 싶은 분들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. 이 뿌리 찬거 보여드릴게요. 이 뿌리 좀 보세요. 이렇게 뿌리가 밑에까지 갔어요. 이 아이가 순둥순둥 색감도 예쁘게 내주고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. 빨갛게 지금 여름에도, 여름에 막 성장하느라고 빨갛지 않잖아요. 근데 얘는 여름에도 빨갛게 베란다 거리 내놓으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. 빨간 거 여름에 전부 다 초록초록한 가운데서 빨간 거 보고 싶은 분들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. 클라바타예요, 클라바타. 그래서 요새 옆에 막 공중뿌리가 나오고 난리 났어요. 엄마가 빨리 분갈이 빨리 안 해준다고. 옆에서 막 떨어져 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보여. 옆에 막 뿌리가 막 공중뿌리라 하거든요. 애들이 이제 애들이 뿌리가 제대로 영양이 없다거나 뿌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할 때 공중뿌리가 주로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필히 분갈이를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. 이리 헛뿌리 보세요, 헛뿌리. 그럼 싹다 떼내고 굵은 뿌리에서 그냥 새로운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요. 막 목질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만 냅둬버리면 이제 얘들이 신호를 보내는데 자꾸 엄마가 무시하면 얘들이 떠나려고 해요. 이제 엄마랑 안 살고 싶어 하면서 떠나려고 해요. 이게 혀뿌리들 다 이제 뿌리들 다 떼냈어요. 뿌리가 그냥 솜털 같은 뿌리가 그냥 엄청 많아요. 비워놨던 분 있어서 그냥 이 분에다가 대수층 해줬습니다. 와,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초록, 파란색 저분보다는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여기다 앉힐까? 여기, 우암도에 분에 앉혀줄까? 하다가 그냥. 우암도에 문에 한번 앉혀볼까요? 이게 더 이쁜가요? 이게 더 이쁘죠, 이쁘기는. 여기다 앉힐까요, 그럼? 얘는 우암도에 문은 얘가 물이 잘 들려면 동풍도 잘 되고 해야지만 잘 되니까 여기다 해주죠, 뭐. 이렇게 널찍한 깔판 하나 깔아주고요. 제가 난석 이렇게 하고 마사 섞인 대수층으로 이렇게 해줄게요. 이 아이는 또 햇빛을 많이 보는 애들은 또 너무 거름 성분이 많게 하면 애들 물이 잘안 들어요. 그래서 그냥 온리 한그 상토하고 보면 비율을 한 8대 2 정도로 해주면 애들이 이쁘게 물들고
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쁜 옷 갈아입혀 줬으니까 원래는 더 예뻐지겠죠. 정말 얘는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. 쌈쌈이 분갈이 하나씩 두 개씩 일하고 와서 밝을 때 저녁에 하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짬짬이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분갈이 안 한 애들, 못한 애들이 여기저기 있어요. 섞어서 올려줄게요. 이렇게 이번에 개뿌리가 막 나가지고, 그죠? 보이죠? 또 옆에다가 쏙 같이 심어줄게요. 옆에서 막 떨어져 나와요, 막 애들이. 이렇게. 네. 앞에다가, 앞쪽에다가 코사리처럼 이렇게 심어줄게요. 여기도 떨어져 나온 아이가. 이제 분갈이 해줬으니까. 지내겠죠? 이렇게 우암도의 화분에 심어줬습니다. 아, 이름, 얘 이름 클라바타예요. 분갈이, 아, 너무 작아요. 이름표가 이렇게 작은 아이들. 이렇게 이름표 꽂아주고요. 오늘도 예쁜 클라바타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또 봬요.